아이템을 장식할 겁니다. 무슨 아이템? 아이템. 차량의 아이템. 차량 아이템. 아이템. 잔뜩이에요, 잔뜩. 아, 돈이 엄청 들어요. 무슨 돈이 들어요? 돈, 돈. 왜? 왜? 어, 막 이런 거 다 사대 끼니까. 지금 선글라스 샀죠. 차에서 낀다고. 아. 지금 약간 인간 다큐 같은 거. 여성 여성 아니야. 아, 향 되게 좋다. 무슨 향이지? 꽃집. 꽃집 편이요. 좋다, 좋다. 좋다. 꽃집 편 좋아해. 다시 또 타게 됐네요. 아, 네. 진짜 좋다. 꽃집에서 나는 향기 같아. 네, 장난이죠. 어디다 달지? 어디다 달지? 기본적으로 이런 데다가 많이 달죠. 여기 맞죠? 거기다 달아요? 그럼요. 가운데 쪽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뭐지? 검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소중하니까 어디다 달는지 한번. 그런 것도 나와요? 그냥 이렇게 검색, 이미지 검색하면 어디에 다는지 나오지 않을까요? 뭐야? 이거 어디지? 가운데. 여기로 갈까요? 여기? 약간 이쪽?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약간. 뭐 이거 안 샐까요? 꿀렁꿀렁 거릴 때? 근데 이거 뚜껑 없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이라기보다는 약간 꽃이 막아주긴 하는데. 좀 기울었죠? 위에서 아래로 기울었는데? 안 되겠죠? 아, 여기 닦아야 되나? 어디 닦아야 되는 거야? 거긴 또 너무 그건데? 뒤에 있고 여기다가 해요 그냥.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제가. 뭘 많이 넣어? 아, 용액을? 괜찮아요.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지 뭐. 차 꿀렁꿀렁 할 때마다 안 나오겠지? 근데 이게 안 쓰러져요? 고정이 되나? 오, 안 움직여? 안 움직이네 이거. 어디가? 에? 공덕, 공덕. 공덕? 팀장님 약속을 내가 잘 데려다 줘야지. 공덕 가는데. 왜 또 낯설까요? 됐다, 진짜. 아, 오늘은 그 초고 붙였네요? 네. 네. 저 좀 반 떨어졌어요. 밖에서 보일까, 저거? 보일걸요? 한번 볼까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안 보여. 맞네. 내가 지금 확인해보고 왔는데, 아예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보이는데 차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왜요? 저거를 원래 아니다 붙이는 게 아니라 바깥에다 붙이는 거예요. 초보 운전 스티커를. 아, 그래요? 어, 근데 저희가 뒤에가 선팅되어 있더라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뭐 알아서 피해 가세요. 네. 공덕까지 26분. 오케이. 그냥 공덕 아무데서 내려주면 되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끄는 거예요? 이건 에어컨, 히터.
에어컨디션. 아, 좋다. 아, 좋다. 자, 불 꺼야겠지 이거? 아, 네. 근데 이게 전조등 이런 건 알아서 다 되는 거겠죠? 오토가? 무섭다. 밤 운전 또 처음이어가지고. 자. 아, 맞다, 맞다. 이거를 제가 사이드 미러를 좀 맞춰야 돼요. 갑니다. 바른 곳인데도 안 떨어지네. 다행이다. 아, 이제는 첫날보다는 운전 되게 여유로워 보여. 제가 손놀림도 그렇고 한번 혼자 와보니까 아,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이번이 두 번째 제가 차 타는 건데 그때랑 완전히 다른데요? 뭐야, 무슨 소리지? 아, 차량 올라가는 소리. 아. 방금 앞에 차량 나갔잖아요? 네. 아. 나가는 소리 거예요. 들어오면 뭐 후진해야지. 후진할 줄 알잖아. 오, 꼼꼼해. 와, 꼼꼼해요. 아, 지금 꼼꼼하다. 어둡다. 어둡네, 어두워. 저녁 운전 처음이죠? 네. 아, 그때 한번 연수받을 때 했었었는데. 아, 희경 씨한테 하는 거 아닌데? 얘 왜 안 가요? 아, 잠깐 서 있는 거네, 앞에 차가. 희경은 서 있어가지고. 왜 안 됐을까? 그죠? 빵빵 안 돼요? 응. 더 세게 쳐야 되나? 한번 해봐요. 그냥. 그냥 할 때가 없다. 그냥 해봐. 또 쫄고기 때문에. 빵빵이 안 될 리가. 경복궁 진짜 너무 이쁘다, 저녁에. 나 광화문이 제일 좋잖아.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나 광화문이 제일 좋아. 제일 예뻐. 무서워요. 무서워요. 지금 시간이 7시 24분. 제 약속 시간이 8시거든요. 잘 도착할 것 같아, 아직까지. 광화문이다. 너무 좋아. 앞에 택시 조심하고.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싶다. 갑니다요. 이쪽에 차 오는 중. 네, 가세요. 오늘 하늘 너무 이쁜데? 하늘 뭐야? 저거는 하늘 구경할 여유가 없습니다. 네, 저 하늘 안 갑니다. 하십니까? 네. 아니, 그때랑 너무 달라. 왜 이렇게 잘해? 저 혼자 한번 왔잖아요. 아, 진짜 여유로워요. 와, 진짜 좋은데? 뭐지? 아니야, 신경 쓰지 마요. 저거 그 치킨 떨어지는 소리. 어? 치킨 세진 않았지? 아, 안 샜어, 안 샜어. 치킨 안 떨어졌네. 저희 아까 저녁으로 치킨 먹었거든요. 치킨 남은 거 포장했는데 그 소린 것 같아요. 하늘 뭐예요? 와, 이거 뭐야? 너무 이쁜데, 하늘?
진짜 멋있다. 진짜 오늘 하늘 짱이다. 너무 멋있다. 와, 그림 같아. 그러게요. 덜덜. 덜덜덜. 공기 좀 잘 마시고. 아니, 계속 직진이네요. 네, 직진해서. 직진만, 직진만 쭉 가네요. 직진하다가 편하신 곳에서 저 내려주면 제가 알아서 찾아갈게요. 아이고, 지나치면 뭐 택시 타면 되지. 버스나. 아, 저번에. 괜찮아요. 덕에 그 전집 많은 네, 할매 족발 그 거리도 있고 맞아요. 생각보다 맛집 많아요. 공덕에 보셨죠? 저 지금 우회전 스무스하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 빨리 지나가고. 좀 났어? 그래도 차가 많이 안 밀리네요. 생각보다. 아, 근데 향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저 이런 향 좋아하거든요. 저도 은은한 거 좋아해요. 저는 사실 그 코코넛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차에는 이렇게 은은한 꽃향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여자차. 어, 맞아, 맞아. 그쵸? 여자 차. 와, 10분 뒤면 도착이에요. 10분 뒤에 도착이네. 근데 이게 아직 그 잘 몰라요. 저 저번에 8시 반 도착이었는데 회사 가져갈 때 9시 반에 올라갔잖아요. 네. 유턴 계속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끼어들어야 되나? 또 이상한 걸 보냈어. 어떡해.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은 씨한테 빵빵거리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비키라고 그런 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라고?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앞으로 조금 가요. 앞으로 끼어들 수 있나? 조금만 더 앞으로 갈래요?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저기 아. 저거 신호 아. 장비 저거 지금 이게 좀 애매한 방향이어서 중간에 제가 끼어 있어요. 뒤 차들이 저희를 피해서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애 또 있잖아요. 어? 뒤에 뒤에 또 있다고? 어, 진짜네. 뒤에 저희 같은 분 또 있네요. 괜찮아요 이거. Can do it. You can do it. 자, 옆에 차 조심하고. 왜? 그냥 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가요. 아, 왜? 설명해 주세요. 저도 왜요? 몰라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리드하는 거? 네, 리드하는 게 싫어하는데. 저 사실 한 두 번째? 어, 그 정도가 좋아. 아직 거의 다 와가? 아, 가요. 괜찮아요. 애호개네. 거의 다 왔는데? 다 왔네. 10분 안에 도착하겠는데? 네. 너무 빨리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 방금 한 1시간 같이 있어 보냈어요. 아 진짜?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신촌. 신촌이대. 지금 오늘 같은 날 신촌이대 들어가면 답 없어요 진짜. 아니 그냥 신촌에서 집 가야지 그냥. 우리 아니 렉카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렉카? 운전 못해가지고. 그 내려서 꽁무니 걸고 내려서 울어. 내려서 울어. 이제 저 앞에만 가면은 공격이나. 애까지 온 소감. 방금 좀 진짜 당황했어요. 저 같아도 당황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 차선인데 희경 씨가 중간에 꼈어요. 중간에 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그러니까 직진 차량인데 오른쪽에 낀 거예요. 고수 운전자처럼 딱 끼어들기를 한 것 같은 새치기 한 거는 그런 느낌. 괘씸했을 거예요 제가. 맞아. 저 차 뭐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잠깐 정차했을 때는 파란불 때문에 쭉 빨리 가야 된대요. 네. 비상등 미안 사과했으니까. 오늘 비상등 켰죠. 이제 되게 아무 말 혼자서 되게 잘 킨다. 소리 소문.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바꿨어요. 아. 이거를 그때 여기 있으니까 안 보여가지고. 비상등을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오른쪽으로 바꿨대요. 칭찬해. 자 갑시다. 팀장님 내려주고 혼자 가는 게 걱정이네. 그러게. 뭐 내리면은 그만이지만은 이분은 계속 가야 되니까.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조금만 가면 돼서. 그 가다가 희경 씨가 가장 내려주기 편한 곳에서 내려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무슨 말이야? 네, 저한테 맞추지 말고 희경 씨한테 맞춰. 여기? 630점. 얼마 남았지? 4분 남았네. 이제 쪼기만 가면 공덕입니다. 아 이제 목적지가 닿았대. 내가 다 떨리네. 아 근데 진짜 처음보다는 엄청 좋아졌어요. 아, 이래서 진짜요? 운전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지금 아직도 되게 떨려요. 떨리고 좀 너무 다 모르겠어요. 신호도 다 모르겠고. 근데 되게 여유로워 보여요. 초보가 볼 때는 희경 씨가 되게 우러러워 보여. 아, 나 운전 어떡해 나는. 아 걱정 마세요. 아 이거 공덕이다. 아 여기서 내릴까요 그냥? 내릴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내릴게요. 네, 팀장님 일단 카톡 하세요. 안녕. 안녕. 빨리 내릴게요. 안녕. 안녕. 되게 차 안 오지? 네 빨리요. 빨리 가세요. 갈게요. 어 됐다. 네. 아이고 잠깐만. 아, 급하게 내려가서 가방 꼈어. 안녕. 고마워요. 조심히 가요. 덕분에 잘 도착했습니다.